나이 들면 잘 사는 법중 하나가 그러려니 하면서 나 하나 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 하나 편하게 사는 것이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어떤 한 사람이 결혼 생활 10여 년 하고 애들 둘 낳은 상태에서 아내와 사별했는데 혼자 자동차 영업사원을 하면서 애들 둘을 잘 키웠다고 합니다. 이제 자식들도 다 컸고 남은 여생을 누구 눈치 안 보고 자기 하나 편한 길을 선택하여 살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친구들은 멀리하고 자기 마음을 편하게 하는 친구들을 사귄다고 합니다. 영업사원으로 살면서 억지로 좋은 척, 밝은 척 하면서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살았는데, 나이 먹어서까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자기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최고라고 합니다. 나이 들어가면서는 이런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는 반대로 아직도 자식들만을 위해 휴일도 안 쉬고 일하면서 손자들 생활까지 간섭하면서 고생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요즘 둘째 아들이 사업하다 쫄딱 망해서 그 걱정까지 떠안고 싸느라고 얼굴이 반쪽이 되어버렸죠.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자기 하나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 얘기를 하면서 조언해봤더니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나는 그것이 잘안 된다 하면서 한숨만 푹 쉬더라고 합니다. 인생은 정답은 없겠지만 한 평생이 청춘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들어가면서 자기 자신이 마음을 편하게 먹으며 사는 것도 지혜인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나이 들어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챙기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일을 멈춰야 하죠. 그렇게 하면 한결 마음이 편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기운이 푹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 대상보다 내가 못한 점을 발견하게 되면 스트레스만 받게 되면서 마음만 불편하게 만들게 되죠. 나이 들면 할수 없는 것은 그냥 포기하고 그냥 내가 할수 있는 일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작은 성취감을 느끼면서 마음이 편안하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간관계 또한 나를 불편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는 친구는 과감하게 정리한 후에 만나면 편안하고 기분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수록 이런 친구가 필요하죠.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 내 속, 이야기를 편하게 털어놓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소중한 것입니다. 유은정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마음 편하게 살려면 나다움을 지녀야 한다고 하면서 나다움을 지키려면 자기 능력의 80%만 발휘해서 일하고 자기 능력의 50%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살면서 언제나 자기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다른 것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사서 후한서의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내가 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먼저 하늘과 땅이 알고, 다른 사람은 가장 늦게 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더 넓게 생각해 보면, 내가 하는 일이 하늘과 땅이 먼저 알아준다는 뜻이니,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과 땅이 나를 알아주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모든 일을 마음 편하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한 신경정신과 의사가 만들어낸 스트레스 없이 편하게 사는 방법 10가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7가지 이상 나온다면 마음을 편하게 살지 않는 것이라고 하니 고쳐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자주 비교하는가? 두 번째, 자기 삶에 대하여 자주 지나친 걱정을 하고 있는가? 세 번째, 과거에 대한 후회를 자주 하는가? 네 번째,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만나면서 마음 아파하는가? 다섯 번째,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가? 여섯 번째, 자주 스스로를 자책하고 괴롭히는가? 일곱 번째, 나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덟 번째, 다른 사람이
나를 추궁할 때 반박하지 못하는가? 아홉 번째, 이해 안 되는 사람까지 이해하려고 무진장 애쓰는가? 열 번째, 버림받을까봐 다른 사람에게 집착하는가? 이렇게 열 가지 문항 중에 일곱 가지가 된다면 자기가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 한번 이런 것을 참고해서 마음 편하게 살도록 고쳐보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마음이 편해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